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생이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읽고 쓰는 삶을 좀 전파하고 도와주고 이제 이런 사명을 갖고, 사실은 이제 현업에서 아직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 작가, 그리고 매일 쓰는 남자, 글 쓰는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는 황상열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잠깐, 네. 잠깐 제가 인터넷 많이 봤는데, 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진짜 반갑습니다. 아, 저도 영광입니다. 아, 진짜 근데, 네. 아, 저는 직장 다니신 줄 몰랐어요. 아, 네. 직장 다니시면서 이렇게 네. 13권의 종이책을 쓰시고, 네, 네. 3권의 전자책까지, 네. 그럼 거의 16권에 달하는 책을 쓰신 거잖아요. 저 지금 이제 네. 출간한 거는 지금 12권이고, 12권. 마지막에 네. 나온 게 작년 지금 오늘 한 닥치고 글쓰기 책이고, 올 가을에 이제 또 인문학 책을 계약을 얼마 전에 해가지고, 네. 그걸 포함해서 이제 13권의 종이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3권의 전자책은 네. 이제 뭐 크몽이나 뭐 탈인이나 아니면 네. 뭐 이제 유페이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좀 한번 해보기 위해서 한번 또 만들어 뭐 그냥 시도를 해본 그런 성과물입니다. 네. 예. 아, 그럼 13권의 그 책들은 네. 분야가 어느 정도 책들이나요? 사실 소설하고 시벽은 다 써본 것 같아요. 와, 에세이, 네. 자기개발, 네. 그리고 이제 독서법 책하고 이제 글쓰기 책, 인문학 쪽에 가깝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일에 관한 책을 쓴 게 이제 땅 묵히지 말아라고. 이제 그게 경제 경영 뭐 아니에요. 네. 뭐 부동산 잘 하시겠죠, 대표님도. 이제 땅을 모르시는 분들한테 네. 좀 기초 지식 알려주는 이제 그런 책까지 써서 지금 이제 자기개발서는 4권 해서 이제 총 13권 정도. 네. 작가님은 그 원래부터 글을 좋아하시고 잘 쓰셨나요? 아니요. 전혀는 아니고, 네. 사실은 어릴 때부터 좀 책을 많이 좀 좋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뭐 추리소설 같은 거 많이 읽고, 네. 뭐 셜록 홈즈 지금 어머니가 네.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책을 좀 많이 읽고, 그냥 이렇게 뭐 일기 정도 쓰는 정도였고, 그 다음에 뭐 일을 하고 나서는 거의 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뭐 일할 때 리포트나 뭐 보고서 네. 쓰는 정도였고, 뭐 일상적인 네. 글은 그냥 뭐 싸이월드에 뭐 그냥 지금 이렇게 예. 그런 몇 줄에서 다섯 줄 이상 쓰지를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일단 뭐 글쓰기도 제가 생각했던 재능보다는 네. 뭐 노력의 좀 결과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 그 이제 책에 보니까 30대 중반에 우울증과 무기력에 빠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 네. 어떤 상황이었나요? 사실은 딱 지금 제가 나이가 좀 네. 올해 45살인데 네. 네. 이제 10년 전 35살 때 딱 이제 그 2012년도 2월 달에 네. 그때 이제 다니던 회사 네 번째 회사에서 네. 이제 좀 해고를 당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회생활에 이제 만 17년 차 됐는데 네. 이직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7번인데 네. 비공식적으로는 조금 더 있는데 네. 근데 지금 회사는 이제 네. 다닌 지 한 7년째 돼가지고 이제 정착을 하는 상황인데 네. 그때가 이제 딱 사회생활 8년째 되는 해에 네. 제가 뭐 아까도 얘기 말씀 그렇지만 이제 도시계획 전공자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하는 일이 뭐 신도시 이제 개발 같은 거 할 때 네. 그런 신도시 개발에 개발계획이나 토지용계획 작성하는 걸 이제 제가 직접 그리고 네. 그 인허가를 직접 지자체 도시계획과랑 이렇게 어차피 허가를 받아 착공을 네. 하니까 그래서 그런 신도시 일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일이 너무 이제 좀 뭐 건축 설계도 아시겠지만 이 땅에 대한 설계도 그러니까 설계라는 일이 어떻게 보면 되게 막 멋지고 막 이렇게 보이는데 좀 그 밤도 많이 새고 네. 인공기 일이 그리고 네. 출근을 하면 언제 퇴근할지도 모르고 이제 이렇게 또 야근도 많고 밤도 많이 새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또 받는 페이가 네. 뭐 대표님 아시면 이렇게 노동 수입이라는 게 좀 약간 뭐 많이 받으면 좋은데 일을 한 만큼 근데 그 저희 업계가 정말 박봉이에요. 근데 그 박봉에 얼까지 밀리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항상 의뢰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일을 받아서 만약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지식사업센터를 만든다 했을 때 이 땅에 대한 어떤 발주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의뢰를 하는데 그분들이 뭐 다 좋은 사람도 많은데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돈을 지불했다고 이제 갑질을 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항상 의뢰 입장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이런 약간 멘탈이 좀 약간 약하고 좀 약간 또 좀 감정도 그렇게 좀 잘 조절을 못하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네. 마음이 여려가지고 네. 그런 거를 다 이제 받은 거예요. 야근도 많고 밤도 많이 새고 할 때 원래 워라밸을 좋아했던 사람인데 네. 그런 것도 스트레스가 있는데 갑질을 당하고 그리고 또 박봉인데 월급까지 밀려버려가지고 삼중고가 한꺼번에 오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항상 부정적인 사람으로 살았던 것 같은데 네. 그래가지고 피폐해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술로 좀 많이 이렇게 풀었었어요. 네. 그 스트레스를 그래서 좀 술을 먹으면 거의 막 이렇게 잊으려고 네. 거의 취할 때까지 마시고 맨날 다음날 출근하고 이러다 보니까
근태가 이제 좀 안 좋아진 거죠. 그 뭐 약간 좀 결근도 하고 지각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뭐 만약 대표님이 어떤 저 제가 직원이라면 별로 이렇게 그만 나와 뭐 이렇게 네. 할 수도 있을 정도였는데 네. 네. 그래도 일은 좀 욕을 안 먹으려고 곧잘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때 2012년도가 아시겠지만 2008년도, 9년도, 10년도에 그때 지금도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금리도 네. 오르고 해서. 근데 지난 그때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나오면서 네. 그때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이제 저희 건설 경기도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일이 없어가지고 회사에서 어떤 일을 수주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다니던 회사도 월급이 밀리고 사람들이 다 나간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월급도 뭐 두 달에 한 번 뭐 아니면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그냥 계속 밀리는 듯해. 그래서 한번 해결을 하려면 일을 따서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참치를 만드는 큰 대기업에서 네. 저희한테 이제 용인에 한 땅 이제 한 그 컨설팅을 좀 뭐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개발행 허가 이제 받아야 되니까 창고를 네. 만드는 그런 네. 컨설팅 용인을 땄어야 되는데 네. 이제 그걸 제가 검토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딱 해서 계약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네. 중간에 그 개발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네. 제가 안 내도 된다라고 했고 거부금 잘못 해소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돈이 100억이었던 거예요. 근데 안 내도 된다라고 해놓고 거기서는 벌써 땅 계약금이 들어갔고 땅 계약금이 5억 정도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저희도 이제 거기서도 오케이 해가지고 저희도 계약서를 만들어서 컨설팅 계약서를 만들고 이제 같이 가는데 사장님을 모시고 갑자기 이제 그쪽 회사 부장님이 전화가 옵니다. 당장 뛰어들어오라고. 그러더니 갔더니 종이를 던지면서 네가 전문가냐. 그러니까 제가 잘못 검토를 한 거예요. 거기다 알아봤더니. 그러니까 딴 데도 좀 알아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돌아온 차 안에는 이제 해고를 당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2012년 2월 중순쯤 됐는데 네. 그때가 하여튼 좀 약간 타이밍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전에도 좀 사장님하고도 돈도 그랬고 해서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해고를 당하고 나오게 됐는데 네. 그러니까 그때가 네 번째 회사가 나오게 되니까 네. 10년도 안 돼서 네 번째 회사를 그만두게 된 거니까 더 이상 이제 저는 갈 데도 없고 이제 막 되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무너졌죠. 그래가지고 모든 게 무너져서 그때 이제 결혼하고 이제 3년째 되는 해였는데 큰애가 지금 이제 13살인데 그때 3살 때였고 큰딸이 그리고 이제 와이프도 이제 뭐 있긴 했는데 그러니까 어쩌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월급이 이제 밀리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대출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노동 수입만 알고 있었고 재테크에 대해서 제자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고 다른 뭐 이렇게 투자를 한다거나 지금처럼 뭐 다른 뭐 강의에서 돈을 번다거나 이런 생각을 전혀 못했던 사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통장은 꽉 차고 대출은 꽉 차고 뭐 하는 건 없고 그리고 저희가 또 직장을 잃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무능한 가장이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마흔 전에 성공을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대표님처럼 좀 약간 이제 전개적 자유를 좀 누리고 네. 좀 공부 더 했으면 약간 네. 젊은 나이에 좀 그랬을 텐데 이제 그때는 그런 생각도 못 하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어떻게든 버티는 거에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모든 게 무너진 거죠. 그래가지고 거의 그 처자식 놔두고 그때 살던 집이 또 이제 그 단독주택 전세로 살았는데 네. 집사람이 외동딸이었어요. 네. 근데 장인을 모시고 살아가지고 장인을 모시고 사는데 이제 또 이제 그것도 약간 눈치가 보이고 하여튼 네. 그래서 하루하루가 해서 이제 집에 좀 치과했다가 모든 게 무너져서 그냥 거의 막 누워지는 거 이랬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의 인생을 포기하다시피 하다가 네.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좀 다시 한번 가족들을 또 보이니까 그래서 네. 다시 이제 나와가지고 책부터 먼저 읽었어요. 그냥 책을 다시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책을 안 그때 막 책을 좋아했지만 네. 뭐 예전에 막 베스트셀러 막 조금 읽고 막 이렇게 한 몇십 년간 커가지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그냥 제대로 좀 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교보문고 광화문 좀 가서 이제 저기 그 김남도 교수님이 썼던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 책부터 네. 보면서 네. 그 책을 보니까 또 인생에 막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그대로는 그거 몇이다 그거 예 네. 그거 보고 또 35살이 네. 그 청춘 나이인데 펑펑 또 울고 막 남도 좀 약간 약한 남자도 보니까 울기도 잘해서 네.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거기에 있던 이제 자기개발서를 한 10권을 다 사갖고 와서 그때부터 3개월 동안 이제 다시 취업을 했어요. 어차피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취업을 하고 남는 시간에 뭐 집안일 하고 집사람한테 양해 구해가지고 주말에는 도서관에 처박히거나 뭐 서점학원에서 300권의 자기개발서를 3년을 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읽고 적용하고 읽고 적용하다 보니까 네. 그때 다시
이제 저처럼 힘든 사람들한테 좀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글을 쓰고 싶었고 근데 네. 그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부자아빠 가능아빠 그 책을 보니까 네. 아 자산을 만들어야 되겠다 네, 네, 근데 그 네 가지 아시잖아요 네, 뭐 네. 그 부동산 투자를 한다거나 주식 투자를 네. 한다거나 아니면 뭐 노래를 만들어서 저작권을 네. 받거나 네. 아니면은 책을 써서 인쇄를 하는데 네, 네. 근데 제가 대출을 하니까 투자는 안 못하겠고 네. 그리고 제가 뭐 음악을 공부한 것도 아니라서 이게 안 돼 근데 그 찰나에 글을 또 쓰고 싶었던 타이밍이 책하고 또 이렇게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파이프를 만들고 싶었다는 그 욕심이. 그래서 그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2015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 이름으로 된 책을 한번 내봐야 되겠다. 목표가 생겨가지고 그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글을 써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 네. 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아, 진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야, 책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 생각하셨다라는 게 근데 아마 그때 그 생각이 어렸을 때 제가 좀 힘들 때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책을 좀 좋아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 가면 사춘기 때 또 그때 게임을 또 좋아했었는데 비디오 게임을 하다가 책을 또 좋아했었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보면 인생책이라고 몇 권이 있는데 제 사춘기 때 제가 힘들 때 잡아뒀던 책이 삼국지였어요. 오, 예. 네, 그 삼국지에 그 많은 나오는 인물들이 네, 나오잖아요. 네, 그 처세술 들어서. 그래서 그거 보고 많이 견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네. 다시 한번 좀 해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해보자 해서 생존 독서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놓고 진짜 뭐 그 시간이 또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니까 뭐 성공한 사람들 네. 뭐 대표님도 뭐 책을 좋아하시니까 뭔가 한번 고비를 넘기는 분들은 항상 책을 만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네. 책이 인생을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도.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버트 키요사키 부자아빠 가난아빠 읽으면은 네. 내가 지금 부동산에 투자한다든지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작가님은 아 내가 책을 써서 이제 파이프라인 만들어야겠다 네. 생각하신 거죠. 네. 야,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구나 진짜. 그러니까 저는 네. 뭐 아까 여담이긴 한데 저는 책을 읽으면 네. 무조건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도 사실은 옛날에 좀 한번 아픔이 있긴 한데. 네. 그 존니 그 저자님의 부자 되기 습관 네. 그 책을 읽고 나서 다시 투자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부동산 투자도 지금 이제 소액 투자는 땅만 좀 시작을 했고 네. 아직 이제 그 레버리지나 좀 아직 모아놓은 돈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뭐 한 몇 년 안에는 경공매도 다시 한번 좀 도전을 해볼까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다 책을 통해서 하신 거잖아요. 예, 예, 좀. 그럼 작가님이 이제 글을 쓰는 이유가 네 가지가 있다고 하셨더라고요. 이건 네. 이제 글을 쓰면서 이제 알게 된 네. 거죠? 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글쓰기 책 강의도 들었었고.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첫 번째로 저는 일단 그 좀 나를 돌아보고 네. 치유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가 제가 그때 힘들었던 이유가 보니까 네. 그 인생이라는 게 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어쨌든 내가 지금 일상을 선택하는 그 네. 합이라고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또 이건우 대표님이 와가지고 선택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제 일상인데 네, 그쵸. 그게 계속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지나면 누적이 되니까 인생인 건데 네. 제가 항상 부정적이었던 사고를 가지고 그냥 힘들다 힘들다고 하다 보니까 그래놓고 제가 담다 세상 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잘못은 내가 해놓고 근데 그거를 항상 보니까 그 문제가 생기면 해피만 하고 해결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고 근데 글을 쓰다 보니까 저를 이제 제대로 보게 된 거예요. 남 탓 세상 탓만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도망다니고 근데 결국에는 내가 지금 그 원인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그 다 그 사장님이 나한테 돈을 준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들어온 회사가 내가 선택한 건데 다 그런 문제들이 내가 선택했던 걸 알게 되니까 나를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쓰면서 그걸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나를 돌아보게 되니까 쓰면서 나에 대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참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남들을 봐서 그리고 뭐 사실 아내가 막 진짜 뭐 무능한 남편이고 좀 지금도 잘 못해주긴 하는데 뭐 지금도 약간 막 맨날 잔소리를 듣고 아마 막 이혼을 당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써보니까 제가 만약 아내였으면 저런 남편이면 그냥 나가러 했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 이제 그게 힘든데 네. 쓰고 나니까 이제 좀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그 감정을 다 토해내니까 그래서 글쓰기가 저한테는 네. 좀 그게 됐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자존심과 자존감 차이는 아시잖아요. 자존심은 열등감에 덩 거죠. 비교를 잘하는 마음인 거고 자존심, 그러니까 자존감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근데 제가 자존감은 바닥이었고 자존심만 높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뭐 지금도 그랬다면 이건 대표님 그 유튜브를 보면서 저런 사람은 또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또 이렇게 막 옛날 같았으면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뭐야, 아 그래 뭐 어떻게 했으니까 잤겠지? 근데 쓰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제가 쓴 글을 보고 저자분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황 작가님 가치를 잘 읽었어요.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이런 말을 하고 댓글을 달아주더라고요. 블로그에도. 그리고 리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글을 볼 때마다 첫 책을 내고 나서 리뷰를 딱 몇 개를 봤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너무 힘이 되었다라는 걸 딱 보고 전율이 느껴진 거예요. 나도 누구한테는 대단하게 볼 수가 있겠구나. 네, 그래가지고 자존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아. 자신감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글을 쓰면은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뭐 대표님도 쓰시면은 쓰신 글이 누구한테는 어떻게 댓글을 달고 네.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그게 저는 자존감이 올릴 수 있다는 거고. 세 번째는 결국에는 그게 이제 자기가 어떤 콘텐츠가 생기고 이제 뭐 어쩌면 세 번째, 네 번째가 좀 거꾸로일 수 있는데 네. 쓰다 보면은 자기가 또 갖고 있는 콘텐츠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저는 제가 매일 쓰고 매일 읽었던 게 독서와 글쓰기 자체가 저는 콘텐츠가 되는 사람인 거고 그리고 거기에 제가 또 잘할 수 있는 일이 이제 해왔던 일이 이제 땅에 대한 검토다 보니까 그거를 콘텐츠로 시켜가지고 한번 써본 거거든요. 이렇게 시도를 해본 네. 건데 그래서 만약에 대표님께서도 뭐 그러니까 철학이나 이런 또 인문학 좋아하시는 네. 전공자 하시면서 그런 글을 또 쓰시면은 그런 게 또 콘텐츠가 된다. 그래서 저는 잘하는 게 있다 아니면 좋아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런 지식과 경험을 누구한테 나눠줄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 초보가 왕초보를 알려주는 시대가 됐다 보니까 그런 글을 저는 매일 주제를 정하고 한번 써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그 콘텐츠가 모여서 세 번째 아까 마지막으로 한 게 책을 낼 수 있는 진짜 저자까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에는 네. 글을 써야 살아남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회사도 그렇고 모든 이게 저 자동화가 돼버리면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게 읽고 쓰고 하는 게 자체가 그 AI나 뭐 이런 거하고 좀 약간 차별화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네 가지 이유가 저는 제가 글을 쓰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님 이제 그렇게 글 써서 직접 자신의 삶을 일으키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글쓰기 강의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글쓰기를 왜 시작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걸까요? 일단은 뭐 여기 이렇게 좀 먼저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거꾸로 저는 생각이 들었던 게 네. 일단은 안 해본 분야라서 그러니까 모든 뭐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네. 글쓰기도 그렇고 네. 마음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은 있고 생각은 있는데 네. 일단 두려웠기 때문에 실행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뭔가 좀 두려워가지고 뭐 그걸 깨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네. 그거 자체를 좀 시도조차 못하는 게 일단은 글 쓰는 사람들한테 하고 그거를 넘어선 사람들은 일단 저는 이제 글쓰기 진화 과정이라 해가지고 다섯 가지를 얘기하는데 네. 쓰고 싶다, 네. 쓸 수 있다, 네. 그다음에 쓴다, 그다음에 요런 걸 기술을 익힌다, 그다음에 저자가 된다. 이게 이 다섯 가지가 이제 지금처럼 될 수가 있는데 그 두려운 사람들이 이제 쓰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이제 아까 낯설어서 이제 거기 못 깨는 사람들인 거고 거기를 나간 사람들은 이제 좀 뭐 제가 강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글쓰기 책을 읽고 조금 동기부여 생겨서 쓸 수 있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네. 썼어요. 네. 근데 제가 쓴 글을 내가 쓴 글을 남한테 보여주기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그 남이라는 게 보니까 내가 아는 1% 지인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건 대표님처럼 뭐 지금 구독자가 한 6만 7만 명 되는데 그 7만 명한테 이제 보여주는 글이 뭐 대중이 또 그리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사실 뭐 자기 주위에 해봐야 많이 알아요. 100명 내외일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진짜 뭐 10명, 20명. 그쵸. 근데 가장 가까운 뭐 지인이나 가족이나 뭐 자식이나 배우자한테 그런 글을 보여주기가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쓰고 나서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 쓰고 나면 아, 제가 보여주는 게 좀 싫어서 다시는 못 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은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SNS를 왜 하냐. SNS를 하니까 글을 쓰고 싶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나를 모르는 다수한테 도와주는 글을 써라. 그리고 그 뭐라는 사람들한테는 무시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뻔뻔하게 그냥 그런 뻔뻔함을 가지고 글을 써라. 그래서 그렇게 그게 두 번째인 것 같고 세 번째는 일단 뭐 써야 되는데 뭘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글감을 어떻게 찾아야 되고 그쵸. 또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좀 못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고요. 마지막은 딱 사람들이 우리 24시간 또 막 바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글은 쓰고 싶고 한 번에 잘 쓰려고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걸 잘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아마 그 네 가지가 좀 글쓰기가 두려운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 아까 뭐 꼽아주신 것 중에서 이제 뭘 써야 될지 모른다. 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도 이제 권유를 하거든요. 예. 뭐 유튜브를 뭐 하라고 하거나 예. 블로그를 하라고 하거나 이럴 예. 때 예. 뭐 나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할 게 없다. 이 말씀 진짜 많이 하세요. 네. 좀 그런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실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제일 처음에 쓰라는 게 네. 오늘처럼 만약에 자신의 일상에서 뭘 했는지 네네. 누굴 만났는지 네. 아니면 우리 이공 대표님의 유튜브를 보고 네. 뭘 배웠는지 네. 뭐 이런 거에서 일상의 조각에서 한번 그런 걸 써보라 그러면 그게 이제 그냥 쓰면 일기가 될 거고 네. 그 일기가 조금 익숙해지면 거기서 독자들한테 내가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거나 어떤 가치의 의미를 줄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에세이 글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그냥 내 일상의 글을 써봐라 조각을 모아서 두 번째는 일단은 누구의 자기의 이름 뭐 이건 뭐 황상렬 이렇게처럼 이제는 뭐 이렇게 저희는 하고 있는 게 있지만 보통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어디 회사에서 직책이 있거나 그쵸, 그쵸. 아니면 어디 뭐 집에서 많이 뭐 전업주부라 하면은 그냥 누구의 엄마 누구의 네. 아빠 그럼 뭐 어디 뭐 황부장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이제 못 찾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냥 뭘 쓰고 싶은 게 없다고 하시면은 그 콘텐츠를 한번 찾아보자 하면 콘텐츠를 찾아보는 글이 내 자신한테 질문 한번 던져봐라 내가 그러니까 나 진짜 나에 대해서 그 질문이라는 게 철학적일 수도 있고 인문학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가볍게 내가 어렸을 때 뭘 좋아했는지 아니면 24시간 동안 내가 일 말고 뭘 그 쉴새 없이 남한테 떠들 수 있는 주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블로그에 한 30일 정도만 자기가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면 그것조차 그게 하나의 또 무엇을 쓸 수 있는 글감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여기 쓰진 않았는데 그 저기 모든 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글감이나 유튜브에서 이렇게 또 촬영하는 거 보면 어떤 주제는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주제는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삶과 네. 죽음, 사람의 성향이 다르지만 그래서 글 쓰기 주제는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독서법책을 냈는데 이 대표님도 어떤 독서법책을 이 대표님만의 책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같은 주제지만 나의 스토리텔링을 해서 나의 경험을 써라. 나의 경험,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나의 경험을 쓰면은 그게 차별에 대한 글이 되니까 그 무엇을 해? 왓이라는 거에 내 경험을 넣자. 내 경험을 쓰자라는 게 세 번째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용서 같은 게 대세가 됐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이분님처럼 뭐 독서법 책이나 아니면 뭐 철학 주제를 말씀하시고 아니면 뭐 부동산에 대한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 게 그런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적어서 그러니까 노하우죠 노하우. 그러니까 전자책도 쓰고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를 써서 이제 그런 거를 하나씩 내가 뭐 어떤 방법 뭐 아니면 뭐 4시간만 일하고 뭐 월천을 받는 방법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을 남한테 알려주는 그런 걸 적어 보면 그게 부터 모으면 실용서가 되고 하나의 또 전자책을 만들어서 수익화도 시킬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게 무엇을 쓰는 거에 따라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SNS에 글을 쓴다라는 것은 남들한테 이제 보여주기 위한 글씨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일기장에 쓰는 거랑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좋은 글을 쓰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뭐 스크랩을 하기도 하고 공유를 하기도 하고 그것을 뭐 이제 뭐 자기가 인쇄를 해서 갖고 있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그걸 읽는 사람들이 내 이야기, 내가 쓴 글에 공감을 많이 할수록 좋은 글이라 그 글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건데 이 공감하는 글쓰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공감가는 글쓰기는 일단은 뭐 좀 더 처음에 이게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표님도 교감하고 공감하고 이렇게 서로 같은 눈높이에서 이제 그 약간 좀 소통이 잘 되거나 이러고 그러니까 잔소리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합시다, 뭐 이렇게 우리 한번 같이 좀 잘해보자 해서 교감이 돼서 공감이 돼서 뭐 같이 놀라거나 함께 느끼는 그게 이제 공감이라는 게서 저는 같은 그 글쓰기 쓰실 때 같은 눈높이로 일단 보자 어떤 문제 생겨서 그리고 쓰기 전에 독자들한테 이런 공감 가는데 그런 가치와 의미를 어떻게 메시지로 내가 전달을 할 수 있을까 그걸 먼저 생각을 해서 저는 항상 글을 쓸 때 마지막 그 결론 문장을 먼저 쓰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문장에 내가 이 주제를 갖고 독자들한테 어떻게 줄 수 있을까? 만약 행복이라는 주제를 쓴다 그러면은 왜 행복해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같이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마지막 문장에 결론 쓰고 그거를 역으로 해서 내 경험과 어떤 이제 그렇게 해서 가치 의미를 그렇게 구조를 짜면 쉽게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나서 저는 일단 독자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내가 경험했던 그런 보편적인 어떤 경험들이잖아요. 내가 했던.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애 아빠니까 내가 애를 키우는 게 힘들어. 근데 같은 애 아빠들이 내가 막 그 힘든 육아의 경험을 쓰니까 같은 눈높이에서 보게 되니까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보편적인 주제나 그런 경험들을 섞어서 일단 독자들한테 어떻게 내가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근데 주되 잔소리 하지 말고 뭐 하지 않을게 아니라 뭐 좀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네. 하면 네. 좀 공감가는 글쓰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공감가는 글쓰기 안 쓰면은 이제 네. 말 그대로 잔소리 되더라고 이제 나만 그냥 네. 주장하는 그쵸. 그냥 아, 그래서 그 뭔가 의미를 전달한다는 네. 게 참 쉽지가 않은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네. 글을 쓰는 뭐 일종의 뭐 템플릿이라고 할까? 구성 방식 혹시 이런 게 있으신가요? 네, 저는 한번 그 두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네.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자기계발서나 에세이를 쓸 때는 네. 그냥 어떤 주제든 뭐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이 있지만 네. 어떤 주제 가장 처음에는 자기의 경험을 쓰시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그 경험에서 느낀 감정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정에서 느낀 그 경험과 감정에 느낀 가치와 의미를 독자들한테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를 결론을 내고 그게 짧으면 중간에 지금 내가 쓰는 주제에 이제 그 다른 책에서 갖고 온 어떤 뭐 좋은 문구라든지 어떤 뭐 드라마 대사라든지 이런 거를 인용해가지고 그래서 경험 감정 인용 결론으로 이렇게 쓰면은 가장 쉽게 쓸 수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이렇게 정보성 글을 쓰실 때 만약에 어떤 세 가지 방법 네. 뭐 이런 것들은 앞에 그 템플릿에 적용해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워낙 잘하시는 뭐 프랩 구조로 그래서 네. PR, EP해서 네. 그 포인트 그다음에 네. 리즌 네. 그다음에 이그젬프 그다음에 네. 다시 포인트해서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그 글쓰기 구성 방식은 양괄식에 해당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주제를 때리고 그렇게 그래서 프랩 방식으로 남을 설득하거나 정보성 글을 쓰면은 가장 좋게 해서 저는 이게 두 가지를 가지고 네. 지금까지 책 쓰기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까지 네. 그 이 두 가지 방식으로 13권의 책을 쓰시고 현재 책까지 쓰신 거군요. 예, 기본적인 템플릿. 요새 약간 이제 응용을 좀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만 잘 작가님한테 배워도 네. 누구나 이제 작가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글쓸 때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게 네네. 첫 문장 쓰기. 그렇죠. 네. 첫 문장 쓰는 혹시 뭐 시작하는 방법이나 노하우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첫 문장 쓸 때 일단 제일 처음에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책 쓸 때가 항상 그 명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제에 관해서 어떤 명언을 갖고 썼었어요. 그래서 그때 첫 번째 냈던 책이 이제 모멘텀이라는 책이고 두 번째 냈던 책이 이제 2017년도 5월에 나왔던 미친 실패력이라는 책인데 네. 실패에 대한 이제 좀 제 경험담을 썼던 글인데 이제 실패하더라도 이제 이게 실패 나쁜 건 아니다 이제 그런 주제였거든요. 근데 그 실패에 대한 명언을 찾아가지고 각 꼭지에 제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제를 딱 아주 명언을 적으면 그 명언에 대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아니면 또 그거에 대한 또 경험이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명언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명언이나 속담이나 아니면 사자성어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일단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내 일상 얘기, 그러니까 누구를 만났다, 네. 아니면 누구한테 전화가 왔다, 아니면 뭐 날씨가 어땠다, 뭐 이렇게 그런 일상이나 날씨 같은 거를 좀 해서 쓰게 되면은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어떤 정의, 그러니까 그 사전적 정의, 그러니까 주제에 대해서 만약에 뭐 사랑이다 그러면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사랑에 대한 국어, 사랑에 대한 의미를 뭐 네이버 국어상에서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 나온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다. 그러면 그 사랑에 대한 경험이 또 나오고, 그래서 뭐 어떤 단어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하나는 또 그 강제 연결법으로 해가지고 서로 다른 두 개를 그냥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번외로 뭐 뭐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 뭐 뭐를 좋아한다라고 쓰면은 그 다음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한 5가지, 6가지 방법을 가지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아, 확실히 그 명문장을 그 인용하는 거는 굉장히 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예, 굉장히 그 일단 멋진 글로 시작하니까 주목을 받기도 쉽고 맞습니다. 예, 그 좋은 문장 따라 쓰니까 그 다음 문장도 잘 이어가기 쉽고 그게 공부하는 게 일단 뭐 대표님도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첫 문장이 일단 임팩트가 있어야 사람에서 주목을 보잖아요. 끝까지 보죠. 그리고 또 명상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블로그를 많이 하면서 이 블로그로 그 책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블로그 글쓰기로 책을 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왜냐면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글쓰기 강의를 하게 된 게, 그러니까 블로그 글쓰기를 하면서 그 책을 낼 수 있다라고 한 포스팅을 한번 해봤어요. 그냥 그 얘기를 재작년에. 근데 그 글이 좀 반향이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저를 모르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를 아시는 분들도 이제 약간 뭐 그런 방법도 있었는데 글쓰기에 좀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좀 물어보고 또 인터뷰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강의를 또 하게 되고 해가지고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코로나 이제 터지면서 이제 온라인 세상이 또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네. 그 강의 하나로 이제 좀 많이 이제 글쓰기 강의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블로그 쓰기로 책을 내는 방법이 제가 왜 이거를 하게 됐냐면 처음에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을 하면서 글을 쓰다 보니까 퇴근을 하고 제가 이제 제대로 글을 쓰려면 밤 10시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애들을 뭐 네. 시키고 재고 뭐 아니면 뭐 야근을 한다거나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네. 어떻게든 매일 하나 쓰자는 약속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책 원고를 쓰고 네. 블로그에다가 또 이제 글을 쓰면 이제 글쓰기 실력이 향상이 돼가지고 두 개를 따로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5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시부터 3시까지. 2시, 3시, 그러니까 막 네. 다음날은 그러니까 9시까지 또 출근해야 되니까 잘 안 오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을 줄여봐야 되겠다 네. 해가지고 했던 게 아, 그럼 두 개를 합쳐보자 해서 제가 블로그도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책을 내볼까 해서 합쳐서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블로그에 썼던 글을 본문을 쓰는 거예요. 본문을 네,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따로 본문을 안 쓴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네. 저는 본문을 일단 한 매일 쓰다 보니까 한 두 달 정도 가면 60개 포스팅이 되니까 네, 그쵸, 그쵸. 60개 글을 모아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거꾸로 이제 컨셉을 짜는 거예요, 책을. 아~ 거꾸로 책 쓰기죠. 아, 그러니까 일단 예, 글 다 써놓고. 예, 본문을 모아놓고. 아, 그 글 갖고 예, 이제 책을 예, 하나 만들어주시군요. 예, 딱 놓고, 뭐 글쓰기면 글쓰기 아니면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도끼면 철학이면 철학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컨셉 주제를 짜고, 장제목을 짜요, 그 다음에. 목차를. 아~ 장제목을 짠 데다가 네. 모아놓은 거를 끼워 맞추는 거죠. 아~ 그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한, 근데 이제 좀 블로그 글이 좀 짧다 보니까 네. 끼워 맞춰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이제 그 프롤로그와 이제 에필로그가 그쵸, 나오니까 그쵸. 그거는 새로 쓰고 그것까지 세우면 딱 하나가 완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이제 또 이게 제가 넣은 게 기승전결이 맞는지 또 어떤 꼭지는 또 양이 또 작은지 많은지 해서 한두 번 정도를 다시 이제 그 좀 수정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딱 하면 이제 책 쓰기 원고가 다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미 본문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블로그 썼던 글이 그래가지고 그 작업은 한 이틀 정도면 돼요. 그러 놓고 이제 토요일 날부터 일요일까지 하고, 네. 월요일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투고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때는 뭐 월요일 날 출근하는데 전화와가지고 계약하자 했던 일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냈던 에세이 책하고, 네. 뭐 닥치고 쓰기 같은 경우도 한 3분의 2는 제가 블로그에 했던 글을 모았었죠. 그래서 그래서 블로그 글쓰기를 계속하면 네. 책까지 낼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거꾸로 글쓰기, 거꾸로 그렇죠. 책쓰기 네, 그렇죠. 굉장히 참신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아 그러면 이게 예. 보통 책이라는 게 이제 네. 그 꼭지라고 하잖아요. 예. 예. 꼭지와 사실 어느 정도 표준화된 분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근데 뭐 잠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예. 우리가 블로그 글 쓰다 보면 예. 그 분량이라는 게 예. 책을 쓸 분량까지 못 쓰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럼 이제 그 분량을 어떻게 계산하세요? 그거는 이제 네. 딱 저는 딱 한 가지만 딱 그것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꼭지가 뭐 대표님도 최저 쓰지만 네. 두 장 정도 써야 되잖아요. 두 장. 네. 근데 그 두 장 못 채우면 네. 저는 보통 이제 꼭지가 한 35개에서 42개 정도 돼야지 네. 그게 한 권에 이제 한 250씩 내지 책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한 장만 쓴다 그러면 저는 꼭지 수 늘려요. 그러니까 꼭지 수가 아~ 7개잖아요. 그러면 한 장만 쓰면 10개로 늘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닥치고 글쓰기 책 자체가 네. 꼭지가 한 마흔 몇 개 되거든요. 그러니까 3장 자체가 한 10개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분량이 작으면 꼭지 수를 늘리고 아, 꼭지 수 늘리시고 그리고 분량이 많다 그러면 꼭지 수 줄이고 네. 그렇게 조절을 했었어요. 아~ 네. 그 온라인 글쓰기하고 네. 그냥 노트에 쓰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 예, 그거에 대해서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니까 저는 사실 글쓰기는 노트에 쓰든지 뭐 블로그나 SNS 쓰든지 다 같은 글쓰기를 생각을 하는데 네. 온라인 글쓰기가 이제 다른 글쓰기랑 좀 다른 점은 네. 약간 이제 뭐 대표님 하시지만 유튜브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를 또 알리는 시대가 그쵸, 됐고 그쵸. 예. 브랜딩을 또 하고 그쵸. 콘텐츠를 또 만들고 이런 게 예. 어떻게 보면은 그냥 끄적이는 거는 사실 뭐 노트가 누가 그쵸, 보는 그쵸. 게 아닌 이상 그쵸. 그래서 온라인 글쓰기가 다른 거는 뭐 처럼 하시는 저도 그렇지만 이제 쓰는 게 나를 좀 세상에 알리고 가장 쉬운 수단이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네. 퍼스널 브랜딩까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온라인 글쓰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기왕이면 네. 온라인 글쓰기를 추천하시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글을 쓰실 거라면. 네. 왜냐하면 어쨌든 그냥 이렇게 안 그래도 그 지난달에 네. 그래도 이제 그 이제 이 글쓰기 때문에 좀 이제 문화센터 강의도 좀 몇 개 하게 됐는데 오프라인에서 이제 그
좀 약간 나이 드신 좀 어르신들은 네. 뭐 아시지만 그래도 아직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이 편하시잖아요. 그냥 네, 그저기는 그렇죠. 게. 근데 네. 제가 한번 그 좀 힘드시더라도 그냥 가서 블로그에 이 글을 올려보셔라 했는데 그분이 또 바로 실행하셨던 분 같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안 맞지만 자기가 뭐 시간을 걸려서 한 그 쓰신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블로그가 폭발을 한 거예요. 그 와. 매일 한다 보다. 예, 네, 좋아요. 그리고 여기 자기가 그 본인이 저한테 아 이런 거였군요. 그래서 온라인 글 쓰기를 하니까 네. 본인이 갑자기 이제 그 시를 몇 개 올렸는데 이제 그게 그 시하고 이제 그 얘기들이 너무 그 온라인 뭐 시인 뭐 하면서 그렇게 브랜딩이 됐다고 하는 걸 보면서 그게 저한테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쉽게 쓸만한 게 네. 소설은 사실 저는 이제 재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먼저 배워야 되고 맞습니다. 뭐 해리포터를 누구나 쓸 수 네, 없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뭐 자기 경험이나 일상을 네. 쓰는 뭐 어떤 실용서죠. 네.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쓴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쓰셔서 나를 이제 브랜딩 하시려고 할 텐데 네. 이런 책들을 좀 잘 쓰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직접 해봤던 방법인데 네. 그러니까 강사분들이 네. 그러니까 책을 낸 게 이렇게 말은 잘 하시는데 글 쓰는 게 또 어려우신 분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저는 이 실용서를 쓰시는 분한테는 제가 해봤던 네. 게 저는 그러니까 닥시고 쓰기도 보통 대표님들 보통 보면 책을 내고 강의를 하시는 게 뭐 보통 이렇게 루트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거꾸로 강의안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강의안을 사람을 모아놓고 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강의안 자체가 네. 이제 강사분들로 그 강의안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소주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꼭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강의안을 만들고 네. 그 강의를 열어서 뭐 소규모로 하든 지금 이렇게 앉아서 본인이 누가 찍어달라고 하든 아니면 줌으로 뭐 화상 강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녹음을 하는 거죠. 녹화를 해서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그 녹화한 거를 들으면서 녹취록을 적는 거죠. 그래서 그 녹취록을 적고 난 다음에 네. 그거를 주제별로 책 쓰기 목차를 만들어가지고 이미 이제 녹취록 썼으니까 그거를 다시 어떻게 보면 구어체가 많으니까 문어체로 네, 다시 만들어.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의 책 쓰기 용구가 된다 해서 제가 그렇게 했던 냈던 책이 그 땅 먹히지 마라 작가고 그냥 닥치고 글 쓰기도 이런 방식으로 했었어요. 예. 아 그러면 이렇게 녹취록을 내가 해가지고 네. 녹취 다시 이제 글로 바꾸는 작업을 한 다음에 네, 네. 이것들을 책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네. 좀 어려운 점 뭐가 있나요? 어려운 거는 사실 이제 네. 뭐 대표님도 만약에 본인이 찍었던 지금 이런 영상을 네. 직접 듣고 네. 녹취록을 다 쓴다고 하면은 이게 또 막 몇 번을 더 들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좀 힘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받았으니까 일단 힘들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또 이게 같은 경우는 막 그 들으면서 노트북에 막 그냥 써야 되니까 좀 속기사처럼 되는 거죠. 속기사처럼 들으면서 막 써야 되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게 좀 어려운데 이것도 숙달이 되면은 근데 이제 다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이제 내가 어떤 강의를 하면 또 중요한 키워드가 있으니까 네네. 그런 거를 그냥 쳐서 살을 좀 붙여도 되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스마트 스토어를 좀 책을 쓰고 싶은데 자기가 전자책을 쓰고 싶은데 그 강의는 되게 잘 하신대요. 근데 본인 강의는 정말 잘 하시는데 그래서 이 방법을 추천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딱 한 10분 만에 얘기를 드렸더니 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러고 나서 며칠 전에 전자책을 내셨더라고요. 우와. 이 방법. 그래서 저는 야. 이 방법이 가장 잘 통하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노하우 책 쓰실 때는. 아, 그냥 진짜 네. 강의만 하시고 책을 못 쓰신 분들은 네. 이 방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작가님은 이제 글쓰기가 삶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요새 딱 보면 살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제목이 요새 또 유행처럼 돼가지고 네, 철학이 삶의 무기가 되었는가 네, 뭐 그 책 때문에 네, 그쵸, 그쵸. 그래서 또 뭐 제가 뭐 아는 시인은 또 뭐 독서는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네, 뭐 이런 네. 책도 있고 해서 근데 저는 삶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무기라는 게 뭐 내가 나를 뭐 극복하고 뭐 그러니까 싸워서 뭐 이런 무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뭐 대표님 그 무기라는 게 뭐 철학과 인문학 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도 어떤 인생에 있어서 뭔가 내가 하나의 돌파구가 되고 하나의 어떤 또 뭐 그 무기라는 게 갖고 있으면은 언젠간 또 써먹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쓰기가 삶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일단 아까 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제가 힘들었던 그 인생 자체를 좀 그 풀어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뭐 되게 응어리가 많고 막 이거를 막 그러니까 저도 원래 성격이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해야 약간 이렇게 풀리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힘들고 대표님하고 뭐 이렇게 좀 더 친했다고 하면은 뭐 사적으로 이렇게 뭐 만약에 만나서
아, 오늘 내가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 스타일인가 보니까 이게 또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또 짜증만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 얘기만 또 하다 보니까 남의 얘기를 또 듣지는 않았었고, 그러니까 몇 번 만나다 보면은 꺼려지는 거죠. 만나면 또 나 혼자 막 그냥 이렇게 그 힘들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글로 쓰다 보니까 글로 쓰게 되면서 저는 이게 좀 약간 제 감정을 좀 이렇게 가라앉게 되고 또 약간 치유하게 되면서 좀 약간 그 감정 조절도 하게 되고 그리고 잊고 있었던 그 상처가 그때 진짜 꺼내고 싶지 않았는데 글을 쓰면서 꺼내다 보니까 치유가 되고 그게 내가 그래도 이 아파왔던 시간도 어쨌든 내 인생이니까 잘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게 글쓰기가 보니까 상처 회복도 되고 그 다음에 쓰다 보니까 돈벌이도 되고 그리고 쓰다 보니까 네. 뭐 이렇게 삶의 의욕도 생기게 되고 네. 용기를 주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냥 한마디로 그냥 글쓰기가 삶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은 그냥 지금 힘들다 지금 감정이 좀 서툴다 하시는 분들한테 써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그 하나가 선배님을 다시 살게 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제 글쓰기로 이제 강의도 하시고 네, 예. 이제 뭐 책도 내시고 그 여러 가지 어떻게 수입의 뭐 파이프라인 할까요? 네. 직장 생활을 계속 병행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업이 아직 본업을 뛰어넘지는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선배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사람이 또 이렇게 목격이 잘 되거나 딱 관심이 많은 분야는 사실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게 해주고 근데 저는 아직 이제 제가 이제 글쓰기를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알려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성과 부분에서는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냥 저는 그러니까 매일 쓰는 습관을 길러주자. 그러니까 매일 쓰는 남자라고 소개를 하는 게 저는 이제 책 한 권을 내고 나서 그냥 그 다음에 글을 안 쓰는 작가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작가라고 그냥 코스프레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계속 쓰는 이유가 작가라는 사람은 매일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그 닥쳐보겠어요. 책 부제가 매일 쓰는 사람이 진짜 작가입니다라는 게. 그래서 저는 일단 매일 써야지 뭐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사람들이 좀 그냥 매일 쓰게끔 만드는 이제 그런 습관을 만들게 해준다 보니까 약간 이제 수익화가 좀 들쭉날쭉 하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콘텐츠를 이제 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글쓰기랑 이제 책쓰기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지금 책쓰기 강의도 소수로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얼마 전에도 또 그 다섯 분이 이제 출간을 하셨어요. 제가 기획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과가 돼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게 저한테도 좀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또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좀 약하긴 하지만 자기개발이 사실은 재테크 분야보다는 자기개발이 조금 그런 거에 있어서 있다 보니까 근데 좀 아직 제가 이제 그런 뭐 기획이나 아직 뭐 마케팅이나 이런 게 아직 뭐 좀 약한 생각이 들어서 조금씩 좀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에 아직은 그냥 현업을 포기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글쓰기를 이제 아직까지 망설이고 있으신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닥치고라는 게 약간 조금 어감이 이제 좀 약간 좀 그러실 수 있는데 닥치고 글쓰기라는 제목을 줬던 이유는 제가 이제 축구 하는 것도 좋아했고 축구 보는 걸 좋아했는데 다리가 좀 아파서 지금은 그냥 보는 걸 하겠는데 그 전북현대 그때 최강희 감독님이 닥치고 공격이라고 닭공이라는 말이 딱 나온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지금 딱 보니까 그걸 글쓰기랑 연결을 시키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닥치고 그냥 글쓰기 딱 해가지고 그거를 닭글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글쓰기가 좀 망설이는 분들한테는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냥 제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그냥 자기의 일상을 쓰시고 닥치고 쓰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뻔뻔하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내 글을 그냥 뻔뻔하게 쓰자는 얘기가 뭐냐면 내 글 자체가 내 인생을 쓰는 건데 저는 만약에 내가 쓴 글을 갖고 내가 못 쓴다 그러면은 저는 그 인생 자체를 잘못 살아오신 거다. 쓸 거리가 없는 거는 누구나 쓸 거리가 평타도 다 있는 건데 뻔뻔하게 쓰는 거는 내 인생 잘 살아온 내 인생을 칭찬해 주는 거기 때문에 남이 뭐라 하든 그냥 뻔뻔하게 닥치고 쓰자.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말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엔 글 같은 거를 그냥
일단 쓰는 게 중요한 거죠? 뭐. 그렇죠. 네. 뭐든지. 일단 뭐든지 쓰는 게 뭐든지 실행,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식을 못 쓸 떠나서 일단, 네. 일단 써라. 써라. 네. 네. 그래야, 네. 그 다음이 나올 수 있으니까. 뭐 대표님 말씀대로 봤지만, 뭐 투자도 뭔가를 일단 시드머니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뭔가 투자를 하면은 뭔가를 이게 좋은 땅인지 아니면 뭐 네, 물건인지 그렇죠. 일단 그걸 먼저 분석하는 것보다 전 질러놓고 네. 그 다음에 이걸 나쁜 물건이라면 이걸 어떻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빠른 거지.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지금 투자 공부하면 그런데 모든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던지고 저지르고 그러니까 거기서 수습하면서 배우는 거지 그냥 완벽하게 뭔가를 준비해서 한다는 거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좋은 기회 주신 영 대표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구독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지금 만약에 힘들다, 지금 힘든 당신, 네. 지금 힘들다고 하시면은 책과 글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읽고 쓰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뭐 꼭 읽고 쓰는 삶을 뭐 저처럼 막 이렇게 주업으로 막 이렇게 뭐 어쨌든 저는 현업이 있지만 네. 거의 제 삶 자체가 이제 읽고 쓰고 하는 게 이제 삶이 됐는데 꼭 그렇게까지만 아니더라도 책을 읽고 글을 쓰시다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구독자분들도 자기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을 거고 자기계를 치료할 수 있을 거고 그거를 만들다 보면은 이런 콘텐츠를 놓아서 또 유튜브를 또 찍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의 파이프라인들이 아니야 어느 하나의 자기만의 무기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읽고 쓰는 삶을 한번 여기 계신 구독자분들도 만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냥 힘들게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냥 힘들면 힘든 그대로 쓰시고 좋으면 좋은 그대로 쓰시고 그냥 감정이 힘들면 감정 그대로 쓰시고 그러면 술보다도 더 좋은 친구가 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와, 네. 술보다도 더. 네. 왜냐하면 나와 또 다른 나와의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술을 먹으면 또 다른 나를 만나지만 그 사람은 이제 그 영혼은 이제 이미 내 영혼의 일체 이탈이 됐기 때문에 좀 약간 다른 나의 좀 악마적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있는 나는 이 글에 있는 나는 내 솔직한 내 내면이 나기 때문에 내면을 볼 수 있고 내면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도구가 글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책을 읽고 글을 쓰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